더 넥스트. Let's innovate. 女士们、先生们，大家好！非常高兴受邀参加本次亚洲钢铁论坛。我仅代表中国汽车工业协会，对于论坛的顺利召开表示热烈的祝贺。下面我分三个方面与大家交流中国汽车工业发展的一些情况，一是中国汽车产业发展的基本状况，第二方面是当前汽车产业存在的一些问题和风险分析，三是对未来情况的预判。受新冠疫情的影响，全球经济遭受了沉重的打击，我相信在座的各位都深有感触，各国的汽车产业也受到了严重的冲击。今年的一月下旬，中国的汽车行业处在了一个基本上停摆的一个状态。二月份产销总量在30万辆左右，这个相对之前的每个月两三百万辆的水平差距非常的大。三月份开始，在中国各地政府、中央政府的大力促进下，企业的复工复产开始迅速的恢复，生产经营活动也开始恢复。但是一季度国内的汽车产销累计的降幅仍然在 40% 以上，相当于损失了一个月的产销量。上半年呢，行业普遍认为今年的中国汽车产业要下降 10% 以上，最悲观的预计根据我们调查的结果要下降 20% 到 25%。 进入到4月份以后，疫情得到了有效的遏制，中国汽车企业复工复产的也稳步的有序的推进，5月份以后更是延续了良好的发展的势头，像购车节、消费券、购车补贴等等节日促销的手段也频出，各地政府出台了很多的政策我们统计呢，大概有30多个地方政府出台了有关促进消费的政策。对于汽车车市的影响是直接的，车市的客流量和销量呢也是双双回暖。在上半年的时候，销量的走高是补偿性的消费潜力的一个释放，这个是在各地政策的促进下，我觉得有直接的关系。从全球角度来看，中国汽车工业恢复的速度和恢复的程度，我觉得都是领先的，也表现出来强劲的韧性和恢复动力。当然这是与中国的政府和地方的政府及时出台准确的一些汽车发展相关的政策有关系的，因为汽车呢是在中国是属于一个国民经济的重要支柱产业，对于经济的拉动作用还是很强的。在疫情的影响下中国政府呢首先呢是对汽车采取了一系列的政策，当然行业企业也是多措并举全力的复工复产积极的主动促进消费，这个也是有一定的关系。从累计的产销情况来看截止到今年的9月份中国的汽车产销量呢完成了是生产完成 1695.7 万辆，销量 1711.6 万辆，比上年同期呢分别下降了 6.7% 和 6.9%。 汽车产销呢从4月份开始已经连续了6个月呈现了增长，其中有5个月份的销量是增速在 10% 以上，这个确实远远超出了上半年的预期。9月份的中国汽车产销量更是达到了250万辆以上，市场已经呈现了良好的恢复的态势。这个9月份的数据确实是对于历史上的这个数据来看也是一个很高的一个水平。从细分市场的数据来看，今年的中国汽车市场的有力恢复主要还是依赖各类货车的一个增长，特别是重型货车这个强劲拉动，当然轻型货车表现也不错。之所以重型货车和那个轻型货车增长很好，我觉得和有关的政策
包括国家基建投资的加大有直接的关系。一到九月份，商用车呢在货车的拉动下更是增长了接近20%，重型货车连续几个月增速都在50%左右。当然货车的旺销呢也直接拉动了钢铁的一个增长。不可否认，这次疫情呢对于居民的大宗消费品需求呢造成了很大的影响。因为乘用车呢是以个人消费为主，所以上半年呢整体表现不理想。这个从三季度开始，我觉得乘用车的恢复还是很快的。乘用车呢实际上是从五月份开始就呈现了一个增长。三季度更是一个延续了这个增长的态势。九月份当月乘用车的销售增长的贡献度开始超过了商用车。我觉得乘用车在连续几个月增长的情况下，可以确认这个消费呢是已经逐步的在恢复，当然恢复的这个程度还没有达到这个往年的这个基本的情况。货车的增长呢，这与新基建和重大项目的建设开工和复工有一定的关系，这当然和这个中国政府加快老旧柴油车报废的更新有直接的拉动的作用。另外呢，像疫情期间呢，防疫物资包括快递物流行业的运输的需求有直接的关系。另外在上半年的时候，中国政府为了促进经济的增长，对于高速路也减免通行费用，这个是对于货车的这个货运企业的成本降低有直接的拉动。从乘用车的销量结果来看，今年 1.6 升及以上的排量的乘用车表现要明显好于 1.6 升以下的排量的乘用车。豪华车呢是从4月份以来一直保持一个大幅的增长。1.6 升以下主要是低端车，因为低端车的这个消费呢，这个消费的人群受今年的疫情影响是最大的。这个很多的像餐馆啊，包括一些小微企业，像经营面临很大的压力。即使到现在很多企业呢，或者有一些企业仍然没有这个复工复产。而中高端的这个车型呢表现非常好，尤其豪华品牌像奔驰、宝马、奥迪等等这些车型。我认为呢，这个现象呢一方面是得益于当前乘用车市场增购的人群比较大，因为现在很多人买车呢并不是第一次买车，而是在原来有车的基础上淘汰旧车换购新车，所以买的这个车的档次是会逐步提高，这也是消费升级的一个具体的表现。另外一个原因呢，豪华车市场我觉得近年来降幅也是非常的大，现在呢一些品牌已经下探到20万甚至更低的一个这个价格的区段。当然中国品牌乘用车因为多数集中在低端，今年的市场降幅是非常明显的，一到九月份销量下降了 17.7%， 市场份额是 36.4%，同比下降了 2.3%。因为中国品牌最高的这个市场份额在历史上曾经达到过 45% 以上，而现在只有 36% 的这种水平。这两年中国品牌的这个生存的压力是逐渐在增大。在新能源汽车方面新能源汽车呢是中国政府非常重视的一个行业，作为一个战略性的新兴产业在促进。近十年来也出台了很多的政策，这些政策当然是对于新能源汽车的这种发展我觉得还是有利的，而且取得了很多的成效。我们中国的这种新能源汽车的产业规模包括产业链实际上都已经达到了一定的水平，但是由于新能源汽车主要的这个增长的动力我认为还是靠政府的补贴，而今年和前几年中国汽车新能源车的这种补贴连续多年的下降，现在企业也很难通过生产新能源汽车来盈利，
今年市场呢出现了一个明显的下降。九月份呢虽然有所恢复，但是是否能够持续，我觉得还有待于观察。由于海外疫情的控制较慢，中国汽车的海外市场表现不好，这点呢是非常好理解的。前九个月中国汽车出口到海外的下降了是 17.2%， 九月份有所恢复，但是量也不大，不到10万辆的一个水平。从中国汽车前十名的企业集团来看，十名里面只有一汽、长安、华晨三家企业高于上年同期。而销量第一的上汽集团一到九月份是下降了 18.3%， 面临巨大的一个经营压力。上汽呢不仅是自主品牌这一块在下降，它合资的包括通用，包括这个上汽大众，实际上是整体的下降还是比较明显的。从行业经营效益来看，这个经营效益也是逐步恢复，但是恢复呢这个速度我觉得还是比较慢的。主要的指标呢也是低于上年同期。但是我们也注意到，这个在营业收入利润下降的同时，企业的研发费用实际上并没有降低，而且是增速比较快，超过了 10% 的一个增长。这也说明企业呢也是客观的面对当前的行业发展的情况，采取了比较正确的一个做法。我的个人的观点呢，我觉得今年呢就不要看利润了，重点的是要保住收入，保住这个产销量的一个一定的水平。今年的市场呢肯定是处在一个下降，是一个淘汰的那个过程。由于中国汽车工业协会公布的销量数据是整车厂的批发数据，并不是企业的终端的消费数据。可能大家也担心整车厂的这个销量增长是这样，这个整车产品压给经销商了，经销商并没有真正的卖到消费者手中，造成了流通环节的库存过高。但根据我们的调研的情况，目前的经销商手中的库存的车的水平总体还在处在一个可控的范围之内，大概是在一个半月的这么一个销量的水平，并没有形成大量积压的一个现象。第二方面想与大家交流一下目前中国市场存在的问题和风险。当前呢虽然汽车行业恢复的态势比较好，但是企业生产经营的压力仍然比较大。这个主要表现两个方面，一个是生产成本较高，主要表现这个上游的原材料。因为疫情呢包括进口的铁矿石，包括其他的一些包括贵金属等等的，实际上是价格涨得比较多，因而引发了企业的这种配件的这个成本的增加，所以企业的生产成本增加。第二个是市场需求，我觉得还没有完全的恢复尽管从四月份开始，这个中国汽车市场一直保持一个增长的态势，但是呢我觉得这个恢复到疫情之前的这个水平目前来看还没有达到今年全年仍然会处在一个下降的情况。第二个呢，我觉得还是和中国品牌的这种销量的大幅下降有关系目前呢中国品牌的普遍的这个经营的压力比较大自身的这种企业的这种经营的资金现金流，我觉得很多企业还存在问题甚至一些尾部的企业已在处在一个破产的一个边缘或破产重整，像力帆、中泰等等的企业。第二方面，纯电动车和燃油车的成本我觉得还是有很大的差距的大概算了一下应该是3到5万元的一个差距甚至更高。我觉得新能源汽车呢在市场的接受方面我觉得还是需要一段的时间。主要的原因呢还是新能源汽车的动力系统的成本我觉得还是过高现在主要电池
电池的尽管成本已经相对四五年之前有一个大幅的下降，但是呢仍然是比较高的。第二个就是消费者对于价格比较敏感，我觉得新能源汽车的企业呢很难依靠卖整车产品来去盈利，整个行业来看，上1到8月份1到9月份也是差不多，新能源汽车的整个制造行业呢是处在一个亏损的状态，现在没有几家能够挣钱特斯拉可能能够盈利，但是其他的中国品牌呢基本上都在亏损卖辆车亏一辆。还有呢，新能源汽车在使用环境方面，我觉得大家的这种担心还比较多的，比如充电设施这一块，充电设施并不是特别的完善中国目前来看，大概是3辆车。可以，配一个充电桩，3:1的关系。最后呢，新能源车的这种政策，我觉得还需要优化。传统车企呢，在新能源汽车方面，相对发展比较缓慢。像一汽、东风、上汽，包括这个长安这几家企业呢，传统车量比较大，但新能源汽车发展比较慢。但是中国政府呢，又要求每个车企都要有一定的新能源汽车的比重，那他们现在面临的压力非常的大。第三个方面，中国品牌车企面临较大的压力，这个主要原因呢，一是这几年呢，合资企业产品呢不断的下探，推出了很多的这种低端的产品，也挤压抢占了中国品牌的市场份额。一个方面是产品下移，另一方面的这个价格也是在下移的。降价促销等等手段非常的多，中国品牌的市场的发展空间应该是受到很大的影响。第二方面就是，这次疫情应该是加剧了有中国品牌重要组成的这种中低端的市场的压力，因为宏观经济呢下行的压力较大，中低收入的人群对这种经济的波动我觉得更为敏感，市场消费需求也受到了非常明显的抑制，导致了中国品牌销量下滑的幅度是高于整个行业的水平。虽然中国品牌乘用车市场整体发展形势不及预期，但并不是所有的中国品牌乘用车表现并不好。我们大概统计了有八十多个品牌，其中有20个品牌，实际上还是表现不错的。表现比较突出的，像红旗长安，包括吉利的领克、蔚来广汽新能源等等，实际上表现还比较好的。尤其是红旗在3、4年之前，每年的年销量也就是4、5千辆的一个水平，今年它能够达到20万，明年的目标据说是能够40万，这个还是相当抢眼的。第四个方面是供应链。供应链呢，目前来看仍然不确定，风险还比较大的。根据我们调查的结果，因为疫情期间呢，大家也比较担心供应链的问题。实际上是大家呢，对于这个疫情还是比较重视的，想方设法来保证供应链的稳定。到目前来看，供应链没有存在一个断供的一个风险。今年的汽车下降，实际上也是疫情，和消费需求有关系。这个供应链的影响可能是个别厂家有，但从行业来看，它并不是问题。但从长期来看，这个问题、这个风险呢仍然存在。一方面呢，全球疫情可能持续的蔓延，或者二次爆发这个可能性还是有的。产业链问题可能比较突出，因为有些的部件还要靠进口，这个风险呢依然存在。另外，现在是国际政治的因素，风险也是很难预料的，因为中国的有些部件像汽车的芯片，还是要靠进口的。第五个方面是出口市场仍难以恢复，由于海外疫情控制的比较慢，出口在短期之内继续下降的可能性是极大的。但是呢，中国的出口的车型并不特别多，量也很小，所以这个对中国整体的汽车市场
我个人认为影响并不特别大，这个也是一个客观的情况。最后和大家谈一谈未来的预测。从我们协会监控的数据来看，我们有一个景气指数，应该说四季度的行业的形势应该保持一个谨慎的乐观。我觉得四季度的增速应该会低于三季度，因为有个先行指标呢已经出现下降了，也预示着我们未来的行业的经营压力还是很大的。从全年发展的态势来看，一季度应该说损失最大的，二季度虽然是好于上年，但是呢，也是一个属于一个弥补一季度损失的这么一个情况。三季度总体表现还可以啊，四季度我觉得仍然会延续这种市场恢复的这个态势，但是四季度呢应该是。由于去年同期基数较高，所以我觉得四季度的增长呢还会出现一个缓慢的增长，但不会特别高。全年来看，我个人认为应该会下降在4%左右甚至更低的一个水平全年来看，这个数据呢，在全球来看也是属于比较好的一个数据。从中国的经济的发展和政策的情况，包括市场的。各方面的这个判断来看，我觉得今年有可能是中国汽车市场的一个比较低的一个年份，是一个封底。明年呢，随着各项政策的逐步的落实，包括中国促进经济的发展的一系列措施，减费降税，包括基建投资等等，明年的市场有可能实现一个恢复性的增长，但增速并不特别高。大概增个1%、2%这么一个左右，具体的数据我们在今年的12月份会向这个行业公布。从具体的车型来看，商用车由于受政策投资的拉动，将继续保持一个正常态势，这是四季度但明年来看这个因素可能会有一定的影响，特别是淘汰国三。及以下的这个排放的车辆明年的这种政策的红利基本上就会取消了，所以明年的商用车面临压力可能又大一些，但四季度没问题。乘用车方面，9月下旬开幕的北京车展大家也关注到了，实际上是消费者还是观展的这个积极性还是很高的，而且企业也借机推出了很多的这种新产品。各地的这种促销政策，我觉得也会在延续这几个月还有部分的地区陆续在推政策，这都对汽车市场是一个利好的因素。但是呢，我们也注意到，实际上是疫情的这种影响，短期之内很难有一个很好的恢复，特别是国际方面，这个全球的经济如果恢复不好，中国势必会受到影响。当前中国稳就业、稳企业。保民生的压力仍然很大，国内的消费信心呢也没有完全的恢复，因此低端的产品，我觉得需求可能还是需要一段的时间。另外呢，这个在冬季疫情会不会在局部地区又出现一些反复，这也很难预料，这也都会对车市产生不利的影响。从企业情况来看，像企业呢生产经营。我觉得大家经历的一季度的这种疫情的考验，目前来看准备还是比较充足的。企业呢也基本上建立了常态化的疫情防控的机制，针对冬季可能发生的疫情呢，或者局部发生的疫情，大部分企业已经开展了这个应对的准备。我觉得未来的企业在生产经营方面应该会保持一个相对。稳定的一个状态。以上呢就是我想和大家交流的一些情况，谢谢大家。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의 쇄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 안녕하세요. 저는 도스코 경영연구원의 최부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동차 시장 전망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국 시장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할까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한국 시장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코로나 이전의 자동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산업의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전의 시장 현황입니다. 세계, 아시아 그리고 한국 시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약 15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한마디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확대로 인한 성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00년 약 6,600만 대 수준에서 2018년 9,600만 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3,000만 대나 증가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으로 인한 성장분이 약 70%입니다. 중국은 2006년 6천만 대에서 2018년 2,900만 대로 2,200만 대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오른쪽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유럽, 북미 등 선진국은 거의 정체 수준인데 반해 신흥국은 약 2% 성장세, 방금 말씀드린 중국은 11%의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중국이 2,900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는 9,600만 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판매량 감소와 함께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동차 시장이 포화되어 선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경기에 따라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수준에서 변동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약 7% 정도 수준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그리고 2015년
유가 급락기에도 아시아 자동차 시장은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을 보시면 일본과 한국이 자동차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국 모두 전체 생산량의 약 50% 수준을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상황이고요. 아시아 전체로 보면 약 500만 대 수준을 아시아 이외 주요 지역으로 순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 기아가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수출 모두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두드러진 시장 변화는 SUV의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2013년 SUV는 전체 자동차 생산에서 약 33%를 점유하였는데요. 2019년에는 이것이 61%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반대급부로 세단이 그만큼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SUV, MPV 등 다목적 차량의 증가 이유는 가족 중심의 생활 패턴이 보편화되고 또한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이 증대되면서 SUV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코로나의 자동차 시장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선이 2019년 자동차 판매량이고 주황색 선이 2020년 월별 판매량을 나타내는데요. 올해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약 26%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중국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4월부터는 미국, 유럽 등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4월에 기록적인 감소를 기록하고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자동차 생산 증감률을 보시면 생산 기준으로는 7월부터 대부분 지역들이 전년 동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2차, 3차 웨이브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이러한 회복세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판매량 감소와 더불어 부품 수급 이슈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현대 등 한국 자동차사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곤란을 좀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향후 공급 사슬망 관리 전략은 글로벌 소싱 중심에서 로컬 소싱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 트렌드 변화는 전동화 시대로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NEV, New Energy Vehicle인데요. 이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수소, 새로운 동력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수소차는 FCEV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료전지차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은 산소와 수소를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동력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HEV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만을 통해 동력을 생산하는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거리는 전기로, 중장거리는 내연기관을 통해서 동력을 얻는 차량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차량을 총칭해서 NEV, 전동화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 분기별 NEV 차량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유럽, 한국에서 NEV의 점유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점유율 확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다양한 규제 및 지원 제도, 그리고 자동차사의 다양한 모델 출시, 따라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전동화 차량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세 번째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동화와 관련된 미래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인센티브 및 정책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자동차사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동화 차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그리고 정책적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인센티브로는 보조금 제도, 세금 감면 제도, 세금 환급 등 국가별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평균 약 한 3-4천 달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은 특히 이제 수소차에 약 2만 불 수준의 상당히 높은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이제 정책을 통해서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국별로 2030년경에는 전기차 점유율 목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제로 차량만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는 2040년부터 전동화 차량만 가능하다거나 프랑스의 경우는 파리에서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중단하겠다거나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2035년 서울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은 등록이 금지되고 2040년은 운행을 금지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는 연비 규제가 발표되었다가 조금 지연되어서 시행되는 경험을 보면 말씀드린 발표 시점에 100% 시행된다라고 확신은 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내연기관 퇴출이 최종적인 정책 목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규제가 연비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가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비 규제 상황인데요. 사실은 5년 만에 2019년 대비 약 연비를 30% 상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따라서 5년 만에 30% 연비 상향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자동차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연비 규제에 일단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동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이러한 규정에 대응한 자동차사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을 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전동화, 전기동력화, 이렇게 나가는 방법. 세 번째로는 경량화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내연기관의 효율성 향상 방법을 보면 GDI가 있고요. 그 터보 차저와 연결된 엔진 다운사이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다운사이징을 예로 들면 CRV라는 혼다 CRV라는 차가 있는데요. 이전 시대에는 CRV의 엔진이 2.4리터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나온 신형은 1.5리터로 거의 엔진 사이즈가 한 40% 줄어들었죠. 물론 연비는 더 좋아지고 출력도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이제 전기 동력화는 이전에 말씀드린 PHEV 전기차, 연료전지차를 많이 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체 경량화 기술입니다.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는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여 강도를 높여 사용 중량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차체 또는 부품의 구조를 변경해서 경량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과거 본강의 형태에서 사용되던 그런 부품들이 현재에는 속이 비어있는 가벼운 강관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좋은 예로 도어 임팩트 바라고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시에 충격 완화용으로 차 문짝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과거에는 본강 제품이었는데 현재는 경량화를 위해서 강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 소재 사용 확대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미국의 포드 트럭인 F-150가 알루미늄 바디를 채용해서 과거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죠. 이번에는 대체 소재의 활용에 대해서 테슬라가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루미늄, CFRP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면 분명히 차가 가벼워져서 좋은데요. 하지만 가격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채용을 해서 경량화는 이루었지만 차체 생산 비용이 약 2배 증가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대체 소재의 채택 여부는 생산 비용과 그리고 대량 생산 가능 여부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높은 가격대의 차량일수록 알루미늄, CFRP 등 고가 소재의 채용이 줄을 이루고 가장 최근에 나왔지만 약 4만 불대의 테슬라 모델 3와 그리고 원래 나오는 모델 Y의 경우에 철강이 주요 차체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 생산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라는 방향성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얘기하는 만큼 전망 기관별로 가정 및 전제가 좀 다르고 따라서 전망치도 약간 상이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결과인데요. 둘을 종합을 해보면 2030년경에 전동화 차량은 약 한 30%, 2040년에는 약 6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성장세가 2030년까지 폭발적이었다가 점점 전기차에게 점유율을 넘겨주는 형태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블룸버그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는 가정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 시사점입니다. 과거 한국 사례를 보면 자동차 한 대당 철강 수요 원단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중량이 아닌 철강협회의 자료와 자동차 산업협회의 자료를 단순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량화와 정반대의 결과여서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량화의 결과물로 본강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UV 생산이 확대로 인해서 차의 중량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10년 만에 SUV 비중이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입되는 철강이 국내산으로 대체되면서 공급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CKD 생산 수출이 좀 줄었습니다. CKD 수출은 대부분 경차, 소형차 차량으로 CKD 생산이 줄면서 평균 자동차 생산 중량은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차량 수요 원단위가 늘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미래에는 전동화로 인한 불필요한 부품 감소 그리고 경영화 등으로 수요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 친환경 차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향후 알루미늄, CFRP 등 철강 대체재와의 경쟁이 좀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철강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및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재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日刊自動新聞の野本と言います。本日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自動車生産とサプライチェーンへの影響について、講演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早速なんですが、冒頭私が勤めております日刊自動車新聞とですね、ちょっと私自身のことについて、簡単に自己紹介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弊社日刊自動車新聞社は1929年に創刊した世界唯一の日刊の自動車専門誌です。先進国の基幹産業である自動車にフォーカスして最先端の新商品や新技術、自動車に関連する各分野の動向や地域に密着したきめ細やかな情報などをニュース、連載、特集などの形で新聞とウェブで発信しております。で、そこで働いてます私、野本正弘といいますが、1991年に入社しました。その後ですね、編集局で車体メーカー輸送担当などを経てですね、中国支社という、広島にある支社でですね、主にマツダを担当いたしました。その後本社編集局に戻りまして、海外自動車メーカーを担当し、その後国土交通省や、政治部門を担当しました。そして、自動車メーカー、部品メーカー、素材メーカーなどを担当し、デスクを経て2018年から編集員をやっております。それでは、早速ですが、本日の、議題であ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影響について講演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ってですね、自動車業界は、多大なる影響を受けております。まず日本市場について、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が、日本市場はですね、昨年の10月、の消費増税に伴ってですね、そのコロナウイルスが感染が拡大する前から市場は芳しくない状態が続いてました。ちなみになんですが、2019年の新車国内の日本の国内市場の台数はですね、519万台で前年比 98.5%、 その時点で前年を割っておりました。で、日本で本格的に感染が拡大し、緊急事態宣言がなされたのが4月だったんですが、1月、2月、3月とですね、もう、前年を1割以上、落ち込む、マイナス幅で推移しておりまして、4月に、71.4%、そして5月に 55.1% と、ほぼ半減しました。で、その後5月25日に全国で緊急事態宣言が解除され、6月には 77.1%、7月には 86.3%、 で8月9月と、だいたい 84%、 85% で推移しております。で、国内の自動車生産に関してなんですが、これに関してもですね、1月は96.5%、 この頃はまだ、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がなかった頃ですね、そんなになかった頃です。それがですね、中国で感染が本格的に拡大した時期、2月にですね、
89% と、まあ、10% ぐらい、落ち込みました。3月が 92%、そして4月になると 53.9%、 こちらもやはり半減近く落ち込みました。そして5月は 38.9%、 7割ぐらいですね、マイナスになりました。で6月に 63.4%、 7月に 77.9%、ちょっとあの最新の資料がですね、日本自動車工業会が出ているのがまあ7月までなので、この水準ですが、まあ、8月9月とですね、7月よりは回復している模様です。でちなみになんですが、今年の1月から7月までの自動車国内自動車生産台数は累計で 73.6% で約3割ぐらい落ち込んでおります。で輸出もですね、当然ですが落ち込んでまして、2月が 94.4% だったのがですね、3月 87.7%、 4月 45.8%、 5月 33.8%。 この辺はあの海外市場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感染が本格化したせいで大幅に落ち込んでます。で6月に 48.2%、 7月に 65.4%、8月に 77.2% となってます。でこちら、1月から8月までの累計で、前年と 68.2%、 だいたい3割強、落ち込んでおります。で自動車生産がですね、これだけ落ち込んでいるのはですね、まあ、主に日本の国内生産の場合はですね、韓国や中国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伴ってですね、部品が不足したことが最初です。で、特に、武漢のロックダウン、武漢市のロックダウンがかなり影響を及ぼしまして、2月は生産が影響を受けました。で一部自動車メーカーでですね、部品供給がストップした、部品に対して、代替調達を試みたりして、一部できたんですが、その後ですね、特にあの物流の方が滞りまして、生産、部品は手に入れたけど、まあ、日本で生産できない状況が続きました。自動車の場合ですね、部品が1個でもなければ、生産ラインが止まってしまいますので、この辺が、大きな影響を受けた原因です。で4月以降はですね、今度は部品じゃなくて、部品に加えてなんですが、世界各地のロックダウンによって販売がストップしました。営業活動が停止されたり、それで大幅に販売がマイナスになっています。特に大きな影響が受けたのがですね、インドで、4月から8月までの、新車市場は8割減でした。特に4月の販売は、新車販売はゼロになりました。これはもう完全にロックダウンのせいです。で、自動車メーカー各社はですね、一応部品を、いちいち確認しながらですね、一時、生産を停止したり、また次続けたりしながら、なんとかその生産を続けてきました。で、実は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はですね、サプライチェーンはこれまでも見直してきました。大きく見直してきたのが、東日本大震災とタイの洪水を受けた後です。で東日本大震災の後はですね、生産が正常化するまでに半年以上かかりました。これは原因はですね、自動車メーカーが一時の部品メーカーは、把握してたんですが、一時の下の2時、3時のいわゆるティア2、ティア3のサプライヤーは、一時部品メーカーがどこから調達してたかいまいち、分かってなかったためです。それともう一つ、大きな問題になったのが車載用の半導体です。これは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が、まあ、被災したせいでですね、半導体の調達が滞りました。で半導体っていうのは車ごとによって仕様が違うため、代替生産がかなり難しいんですね。でこれに、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の工場の、稼働再開までに時間を要しました。タイの洪水の後でもですね、大変な危機に見舞われまして、海外拠点の、調達先がこちらもやはり、把握できていませんでした。
これを、分かるように、対策を取ってきました。そしてもう一つが大きなのが、集中生産の弊害です。タイでは、コストは部品のコストが安いので、そこに集中して同じ部品を作るようにしていました。でこの2つの東日本大震災とタイの洪水を受けた後、自動車メーカー各社はですね、サプライチェーンの見直しに着手しました。一つが、2時3時までも含めた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の把握です。でただこちらはですね、部品とか仕様が変わる車や仕様が変わるたびに全て把握するのに、まあ、時間とコストがかかりましたが、自動車各社は一応これに取り組んでおります。もう一つの半導体の問題ですが、これも、一部で半導体をなるべく共通化するという動きも出ております。でただ、先ほどちょっと言いましたが、こちら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見直しはですね、何かとコストがかかります。部品の在庫を増やせばコストにつながりますし、データの更新にもいちいちかなりの手間と時間、コストがかかります。で今回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でですね、またしても自動車生産ラインが停止になりましたが、ここでまた新しい問題が浮き彫りになってきました。まず、今回のようにですね、かつての、タイの洪水とかですね、東日本大震災みたいな、一部の地域の部品が止まってしまうことに対してはある程度の対応力ができてきていますが、この同時多発的にですね、部品調達に問題ができたときにですね、それにどう対応するかがまだできていませんでした。特に物流問題ですね、これに関しては、人の移動が減ったためにですね、移動ができないことによって、かなり、障害が及びました。で対策としてですね、在庫を増やすことや複写発注、発注先を複数にすることですね、あと生産拠点の分散化、こういうのを今、検討しております。で同時にですね、サプライヤー各社に対してもですね、自動車メーカーの方が、BPO ですね、これを策定を要請しております。まあ、ここの工場に何かあったら、どこから調達できるか、すべて、2時3時も含めて、みんなが BPO を作るようにこれを要請しております。ただですね、今自動車業界はですね、電動化や、自動運転でですね、電気電子系の部品が、相当増えております。でサプライチェーンの問題は、今見直しはしておりますが、さらに複雑化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ってですね、自動車市場にも一部、影響が及んでおります。これは生産販売以外にもですね、需要という意味なんですが、まず、密を避ける移動で自動車っていうものが改めて見直されております。コロナ以前はですね、ケースといいまして、まあ、コネクテッド、自動運転、シェアードサービス、エレクトロ、電動化ですね、この4つケースというのが、主流でした。で、この中の、S ですね、シェアードって言いまして、まあ、車を保有するんではなくて利用するっていう大きな流れが出ていましたが、コロナによって、人と、車をシェアするのを嫌がってですね、そのせいで、カーシェアとかですね、レンタカーは需要が一気に低迷しました。で同時にですね、レンタカー観光需要もしぼんだため、レンタカーも、大幅に低迷しました。アメリカのハーツっていう会社がレンタカー大手なんですが、まあ、経営破綻したりですね、ウーバーもですね、ウーバーイーツでは事業を成功させてるんですが、もともとの事業であるライドシェアでは、低迷しております。こうやって、ちょっと需要が変化してきております。で同時にですね、都市部で自転車通勤が増えたりですね、あと二輪車の需要が増えたりですね、皆さん公共交通を使わずに、移動するっていう手段を取り始めてます。で、中古車市場も、人気になってます。で中古車の相場も今上昇しております。
これは、コロナの後に車で移動する人が増えまして、新車よりも早く入手できる中古車に人気が集まっているためだと思われます。レンタカーもですね、一時そうやって、まあ、観光需要は相変わらず落ち込んでいるんですが、一部でですね、通勤にレンタカーを利用するキャンペーンなども展開されており、こうした需要は増えているようです。これは会社帰りにレンタカーを借りて家に乗って帰り、朝出勤してレンタカーを返すっていう、こういう新しいレンタカー需要みたいなのも出ております。新車の現在の、動向なんですが、中国はですね、中国だけが今相当良くなっております。で、9月はトヨタとホンダが単月過去最高の販売になりました。で、日産やマツダなんかも、プラスで推移しております。中国の自動車市場っていうのは、実はそのコロナ以前から大幅に低迷しておりましたが、コロナで、大幅にマイナスになってたんですが、感染収束とともにですね、需要が急回復しております。で、5月以降ですね、今年の5月以降2桁増で現在まで推移しております。で、自動車市場世界2位のアメリカはですね、ロックダウンの影響で、4月から6月で大幅にマイナスになりましたが、8月以降は回復基調に入っており、9月の、全体需要は 6% ぐらい増えた模様です。で、欧州なんですが、欧州はですね、ちょっと厳しくてですね、8月は 15% 減と低迷してました。で、9月は 0.3% 増と、まあ、微増ですが、9ヶ月ぶりに前年を上回りましたが、5月ぐらいのですね、まあ、半減したとこからは、まあ、回復はしてるんですが、感染が、再び拡大しておりまして、今後の先行きは、不透明だと言えます。で、インドはですね、先ほど言いましたが、一時販売がゼロになったんですが、8月にですね、前年比 14% 増と、かなり急回復しております。ただこちらもですね、感染拡大は全然収まっていませんので、今後どうなるかちょっと先行きは不透明です。で、まあ、世界的に見ると需要ぜ、全体は世界的な需要は回復基調にあるんですが、まあ、中国が突出しております。で、ちょっと、アフターコロナでですね、一つ大きなトレンドになっているのが、電動化です。で、中国がですね、ゼロエミッション化に対する、補助金の支給を延長を決めたこともあってですね、まあ、これが、中国の販売を増やしている原因でありますし、中国で EV の販売が好調に推移しています。で、欧州もですね、先ほど言いました通り、販売全体は低調なんですが、一部の地域でですね、100万円の補助金を EV に出したりしているので、かなり EV の販売に限っては相当増えております。で、テスラですね、アメリカのテスラなんですが、中国や、欧州、アメリカで、事業を拡大しています。で、世界中の自動車メーカー大手がですね、大幅に販売が落ち込む中ですね、テスラの7月から9月の販売台数は前年比 44% 増とですね、過去最高、四半期として過去最高でした。で、時価総額でもですね、トヨタ自動車を抜いて、自動車メーカートップになってます。で、テスラは、今成長トレンドに乗って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で、 EV がですね、コロナでなぜこんなに増えてるかというと、やはり一つは、環境規制などに伴う、補助金の増額と、もう一つはですね、個の移動に対するニーズが高まってですね、その中で、環境規制が一方で厳しくなって、ガソリン車やディーゼル車は乗れなくなる可能性がある中、電気自動車は今後も乗り続けられるっていう、まあ、将来性が買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われます。で、自動車メーカー各社もですね、まあ、こうした動きを先取りするようにですね、EV の、拡充を進めております。例えばですが、まあ、欧州メーカーでいうとですね、フォルクスワーゲンは2025年に販売台数の2割を、
大体300万台を EV にすると、まあ、宣言してますし、ダイムラーも、2030年に 50% 以上を電動化にする、BMW はですね、2023年に25車種の電動車を販売して半分を EV にすると言ってます。でこれ以外もですね、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もトヨタ、日産、ホンダ、マツダがですね、それぞれ電動化の取り組みを、発表しており、2030年頃にはですね、ほとんどの車が、まあ、ハイブリッド車を含むですが電動車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で最後にですね、まとめます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ってですね、2019年はだいたい新車の世界の需要が9000万台あったと言われてますが、これが2000万台減る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ました。まあ、ただ、ここのところ、8、9、10月の前半を見るとですね、想定以上に回復ペースは速くなっております。で、生産に関しても自動車メーカー各社はですね、部品調達を円滑にするためにサプライチェーンの見直しに着手しており、まあ、これはかなり実効が上がってきて、大きな生産停止にはなっておりません。一部で、需要低迷に伴う生産調整は行っておりますが、サプライチェーンの問題による生産停止は、自動車生産ラインは止まっていません。で、自動車メーカーの見方としてはですね、この10、12月期にグローバルで、世界の市場がまあ大体横ばい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で、2021年の1、3月期に、まあ、コロナが一部、感染拡大始まってたんですが、前年のを上回るという見方が強まっています。で、これの牽引役は、中国市場と EV。で、こういう動きを見てですね、自動車メーカーの一部は、投資を、再開しております。工作機械なんかも、自動車向けがだいぶ回復していると聞きました。ただ、全体的に見ると、自動車市場、世界の自動車市場がですね、まあ、かつて の, その9000万台レベルに戻るためにはやっぱり2023年頃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が強まっています。以上で私の講演を終わります。セアベスティオ、チャレンジングアウトセルフス。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t Bestio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Seat Bestio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t Bestio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 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 창원 특수왕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at CSS. Seat CSS. Dalguko 두드려 더 단단하게.
그 단단함이 일생을 더 풍요롭게. 응국산업은 철의 생활에 편리함을 함께 녹입니다. 뛰어난 품질,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응국산업은 아름답고 안전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50년 노하우를 통한 세계 최고의 냉연 특수강 전문기업 동국산업. 오늘도 우리는 철강 신세기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철의 강인함과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함으로 언제나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앞으로도 철의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보존으로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